지난 8월 5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마을 해변에서 조무사가 주최한 감성돔 치어방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조무사 임직원들과 팀 조무사 회원 등 약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열린 같은 행사는 사전 공고를 통해 접수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지만 올해는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거제 저구마을 거제남부 119 센터 앞에 집결한 행사 참가자들은 별다른 계획식 없이 간단하게 기념 촬영만 하고 곧바로 치어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류를 시작할 당시 상황은 만조에 가까운 시간이라 수위가 높고 먼바다에서 한 번씩 너울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감성돔 치어들이 너울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벅지 깊이까지 들어가 치어가 담긴 통을 조심스레 바다에 부었습니다. 감성돔 치어를 싣고 온 물차에서 바닥까지 두 줄로 서서 감성돔 치어를 담은 물통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 정성껏 바다에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조무사에서 방류한 감성돔은 3만 5천에서 4만 미 정도입니다. 마릿수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주문한 숫자보다 많은 마릿수를 축양장에서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2만 미를 방류할 예정이었지만 단체도 아닌 회사가 자비를 들여서 치어를 구매해 방류하는 것에 호응해 감성돔 치어를 키운 축양장 측에서 수조에 남아있던 감성돔 치어를 모두 실어 보내준 덕분에 마릿수가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류한 감성돔 치어는 봄에 방류하는 치어보다 씨알이 훨씬 컸습니다. 작은 개체는 5cm 정도, 큰 개체는 7cm가 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내린 폭우 때문에 물색이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류된 감성돔 치어들은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넓은 바다로 헤엄쳐 갔습니다. 지금부터 조무사 제19회 치어 방류 행사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저는 지금 저구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무사에서 감성돔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물차가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사님 반갑습니다. 예, 조무사 이정훈 예. 대표님이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해마다 하는 뜻깊은 행사 지금 하시는데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 회사 직원들하고 진짜 직원들이죠. 임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팀 조무사 회원들입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손님들도 받고 있었는데 예, 뭐 공모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예, 해가지고 작년에 100명 넘게 오셔가지고 아주 그 좀 이렇게 풍성한 어떤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날짜가 지금 8월 초로 바뀌면서 무섭잖아 이렇게. 아, 덥죠.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경보인데. 아 그래서 이제 안전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어린 애들 다 빼고 어린 애들 빠지니까 이제 같이 오실 어떤 부모님들 빠지고 우리 이제 식구들만 조무사 식구들하고 팀 조무사 식구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몇 마리 방류합니까? 원래는 2만 미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성돔 2만 미. 저도 이제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조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2만 미만 좀 더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 오늘 오신 분이 지금 싣고 오시는 분이 3만 미가 넘게 지금 싣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좋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10시 반에 끝낼라 했는데 11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입니다. 글쎄요. 더우니까 빨리 네, 끝내야 되는데. 3만 미가 지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물차에서 이제 고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참가하신 분들 다 같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내릴 예정입니다. 자, 홈 놓고. 야, 엄청 크네, 치어가. 어우, 이게 오늘 방류할 감성돔 치어입니다. 봄에 방류할 때보다 씨알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마 지금 뭐 5cm가 넘는 그런 씨알들인데, 웬만하면은 뭐 미끼 물고 나올 정도 동해안에 남정발이
낚시에 낚이는 그런 씨알 정도가 다 돼갑니다. 자, 물차에서 일일이 바가지로 파서 손에 손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노을이 좀 차서 파도가 밀려왔을 때 방류를 해서 떠나려가는 파도를 따라서 고기가 쓸려나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고. 돌 사이 끌 겁니다. 자모님 횟수로 조금만 더 들어가야지요. 외부 들어가라고. 계속 들어가. 자, 이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물색이 너무 흐립니다. 지금 노을이 밀려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삼청돔을 풀어줘서 이렇게 다시 육지로 밀려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사람이 없어요. 마포 탈출 사람이 없어. 여유 이런 게 없어. 호수 구조가 그냥 푸른 것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리고 좀 번지러 빼라면 116으로 가세요. 그냥 알아서. 그리고 116으로 가서 가지고 좀 있다가 집에 서성해가 오고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이제. 아, 저기 뭐 쳐다봐. 아니, 그게 이게 뭐. 아, 대리인자 뭐 다 부산에. 고기 많이 보이시죠? 오우. 예, 물이 맑을 때는 감성도 헤엄치는 게 다 보였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물이 뻘물이라서 안 보이네요. 예, 오늘 지금 조무사 취업방류하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고흥에서, 예. 팀 조무사에서 멋진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인력이 되려고 왔습니다. 아, 고흥에서 지금 아침에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예. 오, 최장거리 상 이런 거 안 준대요? 저보다 더 멋진 분도 계실 겁니다. 더 멀리 온 분도 계세요? 예, 예, 예. 예. 자, 지금 열심히 방류를 하고 계신데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반갑습니다. 팀 조무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에서 온 배동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 아침에 오신 거예요? 예, 아침에 6시 반에 출발했어요. 아, 지금 누구누구 오셨어요? 아, 오늘은 저 혼자서 왔어요. 아, 혼자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오늘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세에 물려준 어족 자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받은 것만큼 다시 또 바다로 돌려보내고 그 밑에 후배들이 다시 또 잡아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어족에 대해서는 고갈되지 않고 꾸준히 저희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조무사 감성돔 취업방류하고 있는데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팀 조무사 창원에서 온 박천규입니다. 예, 오늘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가족들 같이 오셨어요? 아, 혼자 왔습니다. 혼자요? 예. 우리 대표님이 뭐 항상 이렇게 오셨는데 그 뜻에 깊이 감명받아서 저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지금 힘쓰는 일 아까 한참 하시는 것 같던데. 아, 예. 오늘 날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는 건 없는데. 등치가 있어서. 그 날씨가 조금 그렇네요. 네, 덥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많이 뵙던 분을 여기서 또 뵙네요. 예. 예, 오늘 조무사 감성돔 취업방류 하는데. 예, 예. 예, 어떻게 오신 건지. 아,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 행사를 알아가지고. 예. 제가 매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고기를 낚는 입장이지만은 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자연 하는 활동 여기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네에서 하는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아, 거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제 거주하시죠? 예, 예. 거제 어디 사시죠? 저는 저 상동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오늘 감성돔 취업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이제 평생 잡아도 다 못 잡겠다. 오늘 4만 마리 방류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개체들이 계속 방류가 되다 보면은 좀 더 낚시 활동이 좀 풍족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저구에 지금 조무사에서 해마다 방류를 하면서. 예. 이 일대 감성돔 자원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감성동 개체수가 좀 느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예, 예. 예전보다 더 낚시 실력이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잘 잡히는 좀 느낌이 예, 있어가지고 자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행사가 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낚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오늘 이제 이런 작은 개체의 감성동을 방류를 하면은 일단 방파제 근처에 많이 붙거든요. 그런 감성돔들은 혹시나 잡히더라도 좀 방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감성돔은 기준 최장이 있잖아요. 있더라도 이제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들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기준 최장은 25cm입니다. 예, 25cm 이하는 잡지도 말고 잡히면 예. 바로 풀어줘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감성돔 4만 마리 방류 끝나고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막 부지런히 하니까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